열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조은누리 양의 경찰 면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경찰은 조 양이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다면서도 정확한 실종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정진규 기자입니다. 조은누리 양은 경찰 면담에서 실종 당시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앞서 병원에서 진행된 검사에서도 특별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 양이 납치와 감금 등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타인과의 접촉이나 범죄 피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조 양의 정확한 실종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경찰은 하산한 조 양이 다시 산을 오르다 이 같은 갈림길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조 양은 실종 당시 행적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잠을 잤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습니다. 물과 음식물 섭취 여부에 대해서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조 양의 이동 범위가 좁아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, 여름이라 체온을 유지하기 유리했던 점, 장마 기간 물이 풍부했던 점 등이 조 양의 생존에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생존 기간은 그 기온이라든지 그 주변 환경 또 그 계절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 중인 조 양. 각종 검사에서 정상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도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.